오후장에 시원하게 오를 반격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시간 MTNW 우혜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위원님께서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이렇게 컴백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웰컴백이고요. 네. 쉬시는 동안에 워낙에 목표가 달성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코너 후반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AS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셨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LS를 들고 와주셨는데 이제 전기전선 쪽을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좀 주목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LS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지주사잖아요. 근데 네. 지주사가 얼마나 그 밑에 회사들을 받쳐주느냐, 그 사업을 받쳐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선과 전기동 등등등 이 구리를 뿌리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주력회사가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저 PBR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쭉 빠졌던 그런 주가가 회복세를 타면서 지금 출렁거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좀 급락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그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시각으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LS 일렉트릭의 같은 경우는 전력 부분이 좀 강하고 또 LS 전선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럼 LS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장기 성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합산 그 매출의 규모가 거의 뭐 6천억 원까지 달하고 또 최근에는 뭐 대만에 대한 그런 해상 풍력 사업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추가 발주로 무려 3조 원 규모의 그런 규모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까지 합쳐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수주 잔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의 성장성, 매출의 확대, 또 주가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이다 라면서 LS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빠졌을 때 우리가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LS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인데 반도체 IP 개발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렇죠. 자, 반도체 최근에 엄청 빠졌어요. 제가 쉬는 동안 아, 이렇게 빠져서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반도체 우리 업황 계속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반도체는 저는 좀 아무리 빠져도 우리가 조정 구간에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좀 내려온 흐름 이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32,500원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4만원 부근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본다면 저는 이 고가 전 고가 5만원 이상까지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약간의 힌트적인 부분들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뭐 반도체 IP 그 공급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재산권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좀 이 종목들 저점에 매수하면은 앞으로 조금 팡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 여력을 꽤 커다랗게 잡아주셨습니다. 일찍이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세 번째 종목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양식품을 들고 와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 네. 수출도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호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종목을 사실 추천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위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 K가 붙으면 엄청나게 지금 네. 좀 난리가 납니다. 뭐든지.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수출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들이 나왔고 그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저는 오후장 반격에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1년 내 최고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오늘 대표님의 탑픽주는 뭘까요? 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올까. 그렇지만 저는 오늘 LS 꼽아봤습니다. LS 앞으로 좀 그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좀 탄탄하게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주목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LS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 112,800원 부근, 목표가 125,000원, 손절가 105,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목표가는 125,000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 약속을 드린 대로 AS를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3월 27일에 말씀 주셨던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이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1%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3월 21일 말씀 주셨던 KMW 역시나 20%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달성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 두 가지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KMW 모두 목표가 찍고 지금은 조정받은 부분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목표가 찍고 내려왔지만 지금 또 좋은 매수 기회다. 오늘 뭐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저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 부근이죠. 27,000, 28,000원 부근 좀 지지해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상승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달성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는 하나 마이크론 지금 언급한 거 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KMW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도 하루 만에 이 종목은 좀 목표가를 찍고 내려온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빠져 있었던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우리가 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앞으로 삼성과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이 6G가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뭐 아무래도 6G 그 통신망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한 목표가 16,000원이었는데 찍고 지금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진입이 적합한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좀 이렇게 되면은 종목을 많이 드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조금 쉬어가기는 했지만 그만큼 지금 또 기회를 잡아볼 만한 두 가지 종목 아주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TNW 우혜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